누구신데요? 이기적 씨 안에 있습니까? 예, 지금 안에 있긴 한데 실례지만 누구...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체 누구신데 무턱대고 들어와요?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당신 아는 사람이야? 이러는지 알지?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네 남의 집에 와서 사람을 패? 당신 왜 가만히 있어? 뭐라고 말 좀 해봐. 왜 바보같이 얻어터져? 따라와. 무슨 일인데? 왜 저 사람한테 꼼짝을 못해? 대체 누구야? 나한테만 말해. 당신 나 모르게 빚진 거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얻어터져? 얘기하지 마. 나중에. 나가지 마. 경찰 부르자. 경찰. 따라오라니까. 여보. 저기요. 저기요. 야. 아니, 진짜 잠깐.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맞는 건 무서워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기럭씨, 아니 저 길 선생님 말, 아니 저 말씀대로 저 약속 지켰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아 잠깐만. 저 선생님, 저 제발요. 저 이 얼굴만은요. 얼굴만 때리지 마세요. 얼굴을 때리지 말라니까 지금. 여보! 승엽아! 여보! 여보 정신 차려! 그러게 좀 피하지 멍청하게 맞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 어떡해. 이 피 좀 봐. 네 마누라 너 그 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모르는 모양이지? 의사 선생님 아니랄까 봐 관리 하나 잘했다. 너 죽을까 봐 아주 발발 떤다. 발발 떨어. 네가 뭔 짓거리인지 다 까버려도 네 마누라가 지금처럼 널 상전 대접하겠냐? 걱정된다. 그건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예. 잡고 앉아서 주둥이 나불대지 말고 존말할 때 일어나라. 아, 나 더 이상 못 일어나요. 일어나고 싶어도 있잖아요.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 여기저기 저 뼈가 다 나간 것 같습니다. 엄살 떨지 마. 엄살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의사인데 뼈가 나간 것도 모르겠습니까? 있잖아요. 안 찍어봐도 견적 나온다고요. 이 적어도 전치 4주라고요. 전치 4주면은 있잖아요. 바로 구속이에요. 알아요? 이런 싸가지. 어제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 좋아서 만난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정리하려고,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만난 겁니다. 정말이에요. 난 경고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전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그러려고 했죠. 근데 남이가... 아니 근데 사모님께서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자꾸 연락을 해오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만난 겁니다. 아, 지금 말이에요. 이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얻어 터지는 거 아까워서 벌벌 떠는 아줌마 남편한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하자, 나중에. 당신 바람 폈니? 어?
나 모르게 바람 핀 거야? 저 아저씨 마누라랑 바람 핀 거였어? 얼굴 나갔지, 갈비 뼈 나갔지. 야 이거 진짜 전치 4주 넘겠네. 병원에 뭐라 그러지? 아버지한테는 또 뭐라 그러고? 누가 지나가다 봤으면 어떡하지? 창피하게. 아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야! 왜 그래? 왜 그래? 지금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서 물어? 지금 그깟 얼굴이 문제니? 바람은 돈 많고 시간 많은 놈이나 펴? 넌 돈 없어서 바람도 못 피니까 불쌍해? 허! 기가 막혀서. 누굴 탓하겠냐? 남편도 바람 난 줄도 모르고 그쪽에서 쫓아올 때까지 모른 내가 바보지. 그 눈치를 몰랐던 내가 바보지. 누굴 탓해? 미친놈. 요새 별나게 잘한다 했다. 때 아닌 고기에 호텔 가서 써는 거에 고분고분 말도 잘 듣는다 했더니 들킬까봐 잘해줬니? 아 여보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죽을래! 이제 보니까 하나하나 다 연결된다. 야 야 이 미친놈아, 그래서 나더러 애들 데리고 조기 유학 가라 그랬냐? 그년이랑 마음 놓고 그 짓거리 하려고 마누라 외국까지 보내려 그랬어? 에라이 천하의 나쁜 놈아. 이 나쁜 놈! 아 여보 아, 승질 좀 내지 마라. 아 지금 이 얼굴 보고도 승질 내고 싶냐? 그 얼굴 갈아버리기 전에 입 다물어? 왜 그래? 어떻게 나한테 그런 쌍스러운 말을 마구 써? 당신도 지금 장모님 닮아가냐? 그래! 닮는다 어쩔래! 딸이 엄마 닮지 누굴 닮어? 네가 대접받을 짓을 해야 대접해주지. 바람피다 걸려서 얻어 터지고 온 놈 어디가 이쁘다고 이쁘게 말을 해? 이거 놔! 못 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서로 존중하자. 부부 사이 막강이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 서로 존중해? 꼴값 떨고 자빠졌네. 내가 너 싫어서 피한 거 아니야. 네 남편이 찾아왔더라.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너 모르게 정리해달라고. 그렇게 잘났어? 사람 바보 만드니까 기분 좋니? 그래주면 누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 당신 혼자 착한 척, 온갖 희생 다 한 척, 제발 지지리 궁살 떨지 마. 수술했다는 얘기는 왜 안 해? 왜 나만 나쁜 여자 만들어? 내가 딴짓거리 하는 거 눈치챘음.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왜 거길 찾아가? 내가 그딴 소리를 남한테 들어야 돼? 내 자존심은 생각 안 해? 나 창피 주니까 기분 좋아?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 그러니 이러지 마라. 그걸로 당신이 자존심 상했으면 난 어땠을 것 같니?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내 생각 좀 해줘. 그래도 자식까지 낳고 산 부부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모질게 하니? 미안하면 미안하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엇나가지 말고. 우리 끝내. 헤어져. 뭐?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날 거면 당신 모르게 그놈 찾아가지도 않았어. 내가 못 살겠어. 나 당신한테 기죽어 사는 거 절대 못해. 잘못했다고 당신 눈치 보면서 설설기는 거 못해. 알잖아. 알아. 그래서 당신 모르게 끝내려고 한 거야. 당신 성격 알기 때문에. 몰랐으면 몰라도 이제 다 알잖아. 이렇게 다 하는데 어떻게 살아? 지금은 당신도 살 것 같지? 그냥 덮으면 덮어질 것 같지? 안 그래. 두고두고 생각날 거야. 서로가 못할 짓이야. 그렇게 내가 진작에 보내달라고 했잖아. 나도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할지. 애까지 저러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일단 입을 것만 갖고 갈게. 나머지는 나중에 보내줘. 학교 들러서 인표 데려갈게.
씨! 웬만하면 같이 가서 점심 먹어요. 팀워크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저한테 빚진 것 같았잖아요. 빚은 천천히 갚기로 하지. 빚은 빨리 갚는 게 좋은데. 이자 엄청 높거든요. 저 악랄한 사채업자예요. 금나라 동생 은나라라고 알랑가 모르겠네. 오늘 급한 일 있어요? 질문 같은 건 사양하겠어. 저 오만방자 가다가 다리나 똑딱! 끈 아니고 팍 넘어져라. 사장님께서 사모님 갖다 드리랍니다. 이쪽으로 놓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여보세요? 집에 있었어? 제발 시간마다 전화 좀 하지 마세요. 감옥살이도 이보단 낫겠어요.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안 나간다고 했으면 제발 믿고 전화 좀 하지 말라고요. 당신 왜 이래? 내가 왜 이런지 궁금해요? 당신 소름 끼쳐요. 소름 끼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다 알아요. 그 편지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양복 드라이 맡기려다 봤어요. 이미 마음 정리하고 집에 들어온 사람 맨날 나가나 안 나가나 감시나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요? 애쓰고 있어요. 당신한테나 애들한테나 잘하려고 애쓰고 있다고요.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장모님 오셨어요? 원래 응. 오늘 자네 출근 아니었어? 복수는? 처가에 안 갔어요? 안 왔어. 애들은 다 어디 간겨? 피아노 학원 갔나 봐요. 복수 야가 어디 간겨? 응. 샵도 안 열었던디.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예, 저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디 얼마나 다친겨? 우리 복수가 그런겨? 아니 저 뭐 저 이게 승질나서 정신없이 쥐어 뜯어놨구만. 시상이 복수 걔가 어려서는 안 그러더만 나이 들면서 사나워졌다니까. 자네 얼굴이 이 정도면 우리 복수 얼굴은 아주 헤쳐놨겠네. 아닙니다. 그 사람 멀쩡해요. 아침에 한바탕 하고 나갔어요. 어디 갔디야? 자네 얼굴 개판된 데다가 이름을 하긴 쪼개 그시 크지만은 걔가 겁나게 섭섭했을겨. 어쩌냐게 병원에도 안 왔다면서. 텅 빈 병실에 혼자 있는데 걔 속이 속이겠어? 어떤 여자라도 헷가닥 돌 상황이여. 오죽하면 여복하겠어. 그래서 출근 못했구만. 아, 예, 뭐 그러고 맞고만 있지 말고 도망을 가든가 두 손 꼭 잡고 못하게 하지. 아이고 이러고 패느라 지팔도 아프겠네. 이게 손해가 얼마예요? 자네 병원 못 가 손해. 복수 창사 못해 손해. 앞으로 자네가 자리여. 우리 복수 같은 애 없으니까. 남편 떠받들어 나가서 돈 벌어. 시부모 공양여. 우리 복수 같은 애가 어딨어? 알아요. 가게를? 내놨시오. 아니 내놓으려고요. 갑자기 왜? 비린내 나는 생선 만지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요. 여태 만지고 살았는데 뭐. 허리가 아프대요. 아버지란 사람이 자식이 허리가 아픈지 어쩐지도 모른대요. 걔가 허리 굵은 줄은 알았어도 허리 아픈 줄 내가 어떻게 알아? 맞아요. 복수 허리 굵더라. 몸 관리 안 하나 봐요.
그만하면 저놈의 집구석도 살만하고 더는 고생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몇 년 전부터 하지 마라 노래를 불러도 1년만 하고 버티더만 젊은 것이 흐리병까지 도져서는 딸년 팔자는 지 애미 팔자를 닮는다더만 어찌 그리 똑 닮았든지. 성님 그럴 줄 알았어요. 아휴 그러고 그냥 지질이 궁상들더니 이 서방인지 저 서방인지 바람났죠? 자랑은 봉창 두들겨! 시방 우리 사우가 바람나기를 고사지라는 거야 뭐야? 아니 제 말은 성님이 방금 복수 팔자가 성님 팔자 닮았다길래 이뻐 죽겠어서 헤 하고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저놈의 주둥이 당장 꼬매요. 왜? 지금 어디니? 밖에야. 나와있어. 나 잠깐 보자.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있니? 나 좀 만나자. 너 좀 봐야 되겠어. 아니, 너 보고 싶지 않아. 나하고 격이 안 맞는 사람 볼 필요 뭐 있니? 넌 나처럼 절대 그런 일 안 당할 거라며, 자신 있다며. 난 못나서 그러고 사니까 잘난 넌 너대로 살아. 너같이 잘난 애가 뭐하러 나 같은 애 찾니? 화신아, 그게 아니야. 나 좀 만나자. 할 말 있어. 듣고 싶지 않아. 나 만나서 잘난 척하게? 그만해라. 넌 절대 그런 일 겪질 않길 기도할게. 앞으로 너 볼 일 없을 거야. 화신아! 화신아! 아이고 아주머니 네. 우리 삼겹살에 소주 좀 주세요. 아이고 배고파. 소주부터 주세요. 네. 소장님 네. 아까 점심 드시고 이거 핸드폰 놓고 가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나 집인데 좀 와주라. 많이 혹시 너그 누나한테 뭔 연락 없었냐? 누나가 왜? 무슨 일 있어? 뭔 일 있는 건 아니고. 엄마 말해. 누나한테 무슨 일 있지? 오늘 샵도 안 열었던데? 너그 매형이랑 한바탕 현나비요. 가게 문도 안 열고 전화기도 꺼놔서. 혹시 너한테 연락했나 혀서. 엄마 짐작 가는 데 없어? 형수랑 어디 간 거 아니야? 너그 형수는 따로 나갔어. 설마 뭔 일이야 있겠냐만 혹시 너한테 연락 오면 엄마한테도 전화 좀 혀라고 혀라. 아, 속이 다 죽겄다. 알았어 엄마. 인사할 줄도 모르냐? 하려고 했는데요. 입에 밥이 들었어. 하루 종일 뭐라고 돌아댕기느라 이제서 기 들어오는겨? 뭐 한 게 있다고 밥은 겁나게 퍼먹는 디야? 아휴, 점심도 못 먹고 이제 겨우 한술 뜨는 거예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혀라. 그게 한 술이요? 누가 너더러 밥을 굶고 다니라고 했냐? 대체 어디서 뭐 하고 댕기는겨?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 궁리하느라 바빠요. 너 어제 복수 병원에도 안 가봤지? 네.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가기 싫어서 안 가? 너랑 복수는 신호를 켜기 전에 친구여. 복수는 네가 방구만 끼려 해도 쪼르르 쫓아오던디. 너 어제 인정머리가 싹퉁박아지요? 아무리 그래도 복수 남편 바람은 안 피잖아요. 전 차라리 그 고생 다 해도 남편이 바람만 안 피면 살겠어요. 복수는 고생해도 남편이 알아주고 시댁 식구들이 알아주잖아요. 알아주긴 무엇을 알아주간디? 허리 아파 죽겠는데도 드나보도 않는디? 복수는 그렇게 당해도 싸요. 지가 좋아서 한 일이잖아요. 뭐? 너 시방 말 다 안겨?
전 어머니고 복수고 정말 섭섭해요. 어머니도 너무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꾸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러운 맘 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너네 부부 맞냐? 들통났으면 무릎 꿇고 빌어야지. 무슨 배짱으로 집을 나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나 그동안 네 마누라고 네 새끼 엄마라 할 말도 참았는데 진짜 욕 한 번만 하자. 그건 미친 거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세상 사람 누구도 너 욕 안 해. 못해. 부부가 먼저지. 어떻게 자식이 먼저야? 자식 때문에 희생하고 살려고 결혼했냐? 애 때문에 이러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애 엄마는 짓거리 봐라. 저 정도면은 인간이길 포기한 거야. 애 엄마이길 포기한 거라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지. 어떻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가? 그 사람 원래 그래. 미안하면 일부러 어질러 나가는 사람이야. 자존심 망가지는 걸 제일 못 견뎌해. 열분났다. 열분났어. 표창장 받아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나 지금까지 최선 다해 살았어. 최선 다해 살아온 결과가 이럴 줄 정말 몰랐다. 3년 전에 미국 보낼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 알았으면 보냈겠냐? 너 잘못한 거 없어. 너무 자책하지 마라. 앞으로 어떡할래? 보내야지. 어차피 이혼도 못할 거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애 공부는 하게 해줘야지. 둘이 미국 보내려고. 그게 최선인 것 같아.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 잔뜩 바람난 옆에 내 데리고 살아봤자야. 또 핀대더라. 넌 남자가 돼서 존심도 없냐? 깨끗하게 갈라서고 애는 네가 맡아. 그런 여자한테 애 맡기지 마. 바람핀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